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. 몰라 하면 도피 아닌가요? 별 걱정 다 하세요. 그렇죠? 지금 살기도 힘드신 분들이 몰라 해서 좀 사시라고 하니까 이건 좀 도피 아닌가요? 여러분 아파가지고 지금 막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치료하러 갔더니 진통제 놓으려고 하니까 전 도피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온몸으로 이 통증을 한번 이겨내보고 싶습니다.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? 빨리 나달라고 하겠죠. 그러면서 몰라 좀 하라 그러면 이건 저는 좀 도피하는 것 같아서 걸리네요. 이해되시죠? 감기, 그럼 감기 약 드시는 건 도피죠. 온몸으로 감기를 이겨내셔야죠. 이해되세요? 그래서 좋은 대학 졸업장 가지고 사회를 맞이하는 건좀 도피 아닌가요? 생으로 한번 대학 졸업 안 하고 부딪혀 보셔야죠. 이해되세요? 뭐 이런식 논리는 끝도 없죠. 그런 게 아니에요. 예, 도피가 아니에요. 적극적으로 무기를 하나 쥐는 겁니다. 즉, 뭔 얘기냐면요.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. 제 마음이 괴로운데요. 몰라로 도피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?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지도 못하시면서 무슨 좀 도피를 얘기하시는. 마음 관리를 하시려면요. 괴로운 감정, 몰라 하면 몰라 해낼 수도 있어야 돼요. 이 도피가 아니라니까요. 됐어 하면 그냥 됐다 하고 사라져야 돼요. 마음을 경영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, 몰라를 도피로 하시면 안 돼요. 제거하는 거죠. 처리하는 거죠. 그 감정 처리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, 실제로는. 부정적 감정 처리 못 하고 계시다는 거를 처리하라고 했더니, 그건 좀 도피가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이, 그런 대로만 깊게 하시고, 이렇게 진짜 필요한 데는 안 하시고, 필요한 데는 너무 골몰하시고, 이런 경향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좀, 혹시 이런 질문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.